원망스러운 거는 내가 그새 그 얘기를 했어요. 부도 난다 그러길래 나 하나는 멀쩡해야 내가 라면 장사를 하더라도 어디가 가지고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나는 좀 멀쩡하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당신이 나를 안 빌려주면 타인이 누구를 믿고 빌려주겠어.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런 경제적인 거를 해줘야 되겠어.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. 맞는 얘기더라고요. 그래갖고 여기저기 얘기해갖고 나는 또 굉장히 솔직한 애예요. 전화 걸어갖고 우리 남편이 부도나게 생겼는데 나 이거 못 갚을지도 몰라. 그런데 꼭 필요해 지금. 돈 좀 빌려주세요 언니. 이런 얘기를 전화에다 대고 했어요. 근데 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돈을 빌렸어요.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 입으로 빌린 거는 그건 내가 책임져야 그러니까 되잖아요. 그거는, 예. 그거 다 책임졌어요. 그거 다 책임. 얼마나 15년 걸렸어. 아~ 진짜. 근데 5개년 계획을 딱 세웠어요. 내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가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. 근데 아버지가 먼저고 그 다음이 내 딸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나니까 그냥 나는 그 KBS 그 식당에 밥이 그때 2,000원인가 그랬는데 그거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야. 아껴야 되는 거야. 그래갖고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도시락을 일단 3개를 싸요. 그래서 도시락을 이렇게 싸고 아침, 점심, 저녁이야. 차에서 먹었어요. 어머나. 아니면 화장실에서 먹었어요. 차에까지 갈 시간 없을 때. 진짜 녹음해야 되니까. 그리고 휘발유 밖에는 이제 쓸 돈이 없는 거야. 휘발유, 나를 위해서는 휘발유만 산 거야. 그렇게 했는데 죽으란 밥은 없는 게 연극이 들어왔어요. 러시아에서 유학 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이제 그 다 쉬어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그 월요일 날 공연장을 빌려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. 월요일만. 그게 섭외가 왔는데 노게런티예요. 근데 당연히 노게런티지. 무료로 하는 곳에서 그렇게 네. 자기 유학 갔다 온 애들이 하는 거니까. 근데 나 그거 한다 그랬어요. 내가 왜? 살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. 아니 내가 하고 싶으니까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. 그리고 그들이 날 필요로 하니까. 그 만남이 그 연출과의 만남이 내 딸과 연결이 되고 내 딸이 서울 예대를 들어갔는데 네. 지도 교수님. 그리고 지금도 내가 바로 전에 끝난 연극 그 벚꽃동산을 했는데 그 연출이 연극을 해서 했어요. 그러니까 진짜 죽으란 법은 없다. 죽으란 법은 없는 거야.